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이 매매하기에 만만치 않고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7월 들어서 지수가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8월, 9월, 특히 9월에는 지수의 약세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모든 종목 매매는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거나 변동성을 주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로 지속되게 됐을 때는 모든 종목의 움직임이 둔화되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모든 종목에 우선하는 것이 시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인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 같이 병행돼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매하기에 훨씬 더 어려워진 시장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좋은 시장, 나쁜 시장, 지루한 시장, 급등락 시장 모두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도 결국은 경험치로 축적해서 다음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죠. 또 지금의 어려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시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시는 눈을 꾸준하게 키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테이퍼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도 악재입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 중심형 국가입니다. 주식의 정석 시간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외풍에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매매하는데 뭐 한국 이슈만 알면 되지. 그게 아니죠. 미국과 중국 이슈가 오히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슈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도 매매를 하실 때 미국과 중국 관련된 시황들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황을 어떻게 해야 분석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시황 분석하기 강의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또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공부에는 또 왕도가 없어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그런 이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거든요. 매일 30분 혹은 1시간씩 글로벌 경제, 증권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읽어보시면 어느샌가 좀 눈이 떠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의 주식의 정석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강의는 이제 반복해서 보는 것, 처음부터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 특히 제 강의 1강부터 차례차례 기초 닦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은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공부 자료, 시황 자료 장중에 많이 많이 도움 받아 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70강 시장에서 중심 잡기입니다. 요 제목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겠죠. 네, 오늘 기법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많은 강의 내용들을 제가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뭐 시황, 섹터, 업종, 뭐 기법, 수급, 그리고 심리 강의까지.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에서 중심을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죠, 내가. 네, 투자자 분들께서 직접 잡으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시장이 휘둘리 않고 중요한 원칙 하에 중요하게 내가 봐야 될 포인트를 꽉 잡고 끝까지 계좌 수익의 길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심리 강의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잡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심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주식 투자의 격언들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제가 심리 강의를 한 두세 강 정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또 보강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언급드리는 내용들 들어보면 좀 공감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시장의 중심 잡기는 심리 강의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매매하시는데 장차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공적인 주식 매매란 뭘까요? 뭔가 이제 그 주식 1강에서 할 듯한 질문이에요. 성공적인 주식 매매란 뭘까요? 자,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드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다.
왜 이제 선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제 상대가 선수가 아니라 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물론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뭐 슈퍼개미 이런 투자 세력과 싸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중심이 잡히고 내가 다스려져 있어야 마인드적으로 굳건해야 흔들리지 않고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변 상황과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네, 뭘 잡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시장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요. 자,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한결같이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뭐 어떨 때는 나 기분에 따라서 아이고 성장주 한번 사볼까? 어떨 때는 아이고 나 갑자기 그냥 가치주가 매매하고 싶네. 가치주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원칙 없는 매매를 해서는 수익을 보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자주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특화입니다. 특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사실상의 모든 매매 비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단타 매매, 중기 매매, 장기 매매, 가치 투자 이전 강의에서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공부는 다 하셔야 돼요. 공부는 다 하시고 그 안에서 뭔가 내 마음에 조금 더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단타 성향이구나. 혹은 나는 장기 투자 성향이구나. 혹은 나는 이제 배당주를 좀 적극적으로 보는 성향이구나. 이런 각자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매매에 특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결같이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하는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때요?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중장기로 끌고 나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 투자가 항상 답이에요? 그건 아니죠. 나는 단타 트레이딩, 나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스캘핑 이런 매매에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종목을 계속 가져가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단타에 대한 기법들, 차트, 수급, 거래량, 보조지표 이런 부분들에 특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일단은 주식의 정석을 다 보시게 되면 다양한 그 많은 매매 내용들 사실상 거의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매매 내용들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익히게 되는 매매 내용들 중에 어디에 특화할 것이냐? 그럼 그 특화되는 강수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때 가서 나만의 원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의 원칙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나만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가지고 한결같이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 밑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유연하지만 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러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 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한 10%, 2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워낙에 안 좋거나 조금 운이 안 따라주거나 이러면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10%, 20% 갈 수 있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복구를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근데 계좌 손실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면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원금으로 회복하신 분 제가 이때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완전히 부러지면 안 돼요. 그 유연한 매매라는 건 뭐죠? 항상 변하는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절대적인 시장의 패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미래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어차피 미래에서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코로나 같은 특수한 사태는 과거에도 학습이 되지 않았던 사태예요. 물론 거기서 큰 기회가 오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하는 시장에 변하는 정보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나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함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연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말은 쉽죠. 하지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하려면 마인드 투자와 많은 공부, 지식 습득, 반복 연습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것들을 6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성공적인 매매, 주식 매매의 6가지 법칙인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분석하라. 진짜 중요해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해드리겠지만 주식과 사랑에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자동차에 완전 미쳤어. 난 자동차주만 엄청 사.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주가 너무 좋아. 게임주만 사. 이런 식으로는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언제나 분석은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종목을 분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입니다. 사람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엄청나게 주관적이에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습관, 자기가 분석하는 패턴, 자기의 관념,
이런 것들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깨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건 엄청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성공 투자가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요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이때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엄청 머리 아프실 수 있어요. 왜? 너무 많아요, 양이. 방대해요. 제가 오늘 70강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1년 한참 넘었습니다, 강의 온 지. 앞으로도 근데 강의는 더 돼요. 더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알아야지 투자가 되는 거야? 이거 다 공부해야 돼? 처음에는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흡수할 순 없어요. 저야 어차피 이 직업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분석들을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주식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시황, 업황, 수급, 종목, 뭐 테마,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중요하게 분석할 게 뭔지를 뽑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 주변 상황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네,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서 사셨어요? 옆집 철수 엄마가 사서 샀어요. 뭐 옆집 또리 엄마가 샀다고 해서 샀어요. 뭐 누가 추천했어요. 근데 추천했는데 이유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말들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요. 뭐 주식 동호회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편향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호회에 속해 있는데 동호회 분들이 대부분 시장 하락을 말하고 있으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시장이 상승할 것 같은데 많이 하락이라고 하네? 떨어지나? 근데 하락하지 않고 또 올라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고요.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수급 주체. 예를 들면 기관, 외국인, 큰손, 슈퍼개미 이런 주체들. 이런 주체들이 사면 주가는 올라가요. 이런 주체들이 팔면 떨어져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산다고 주식 올라가지 않아요. 주식을 판다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개인 투자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 수급 주체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언제나 여유를 가지세요. 자, 내가 준비만 돼 있다면 시장에서 수익을 볼 기회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이전 주식의 정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은 빨리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쌓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 살아남는 것에 주력하라. 네, 언제나 제가 뭐라 그랬죠? 투자는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나중에 기회를 볼 수가 있어요. 살아남는 건 뭐죠? 시장이 박살나도 나는 계좌 손실 뭐 마이너스 10%, 20% 요 정도에서 마치고 자산을 비축해서 다음 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남으셔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으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10억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5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투자금이 5%밖에 안 남았죠. 근데 5천만 원이 돼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10억까지 복귀가 될까요? 될 수도 있죠.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원금 날려먹으면 그 이후에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투자법을 알았다고 해도 회복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살아남으셔야 돼요. 요 여섯 가지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객관적으로 분석하라입니다. 누구에게나 끌리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부분을 주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뭔가 끌리는 종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핫했었던 메타버스에 끌린다든지 뭐 전기차에 완전 미쳐갖고 나는 전기차만 할 거야. 혹은 뭐 수소 모멘텀에 미쳐갖고 난 수소, 나는 태양광이야. 태양광만 해. 지금 말씀드린 게 최근에 핫했었던 그런 섹터인데 핫했던 섹터가 앞으로도 계속 강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끌리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끌리는 걸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뭐에 끌리냐면요. 이거에 끌려요. 나에게 높은 수익을 준 기업. 이게 이제 가장 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50%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엄청난 긍정적인 관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삼성전자를 다시 사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이나 객관적 판단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종목은 나한테 진짜 큰 수익을 준 종목이니까 다음에도 큰 수익을 줄 거야 라는 막연한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물려요.
나에게 높은 수익을 준 기업에 끌린다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이나 섹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떤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주가 될 수 있고, 게임주가 될 수 있고, 자동차주가 될 수 있고, 철강주가 될 수 있는데 유독 어떤 투자자분들은 한 섹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그 섹터를 좋아하신다고 그 섹터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거에 대한 분석은 객관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언론에서 자주 노출된다고 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언론에서 많이 노출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마지막에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했어요. 읽어보시면요. 네, 나에게만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네, 내가 아무리 이 기업이 기가 막히다고 혼자 생각해봤자 다른 사람이 사주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올라가요. 항상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 기업을 좋게 보는데 다른 메이저 수급 혹은 기관, 외국인, 뭐 큰손 이런 세력들이 이 종목을 사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게 핵심입니다. 주식은 내가 산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사줘야 올라갑니다. 내가 좋게 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좋아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이제 다시 표현하면 이거죠. 네, 남들이 좋아할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좋아할 기업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심사위원 같은 거죠. 심사위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뭐 심사위원 역할을 맡는데 내가 엄청 특이한 성격이야. 그래서 오로지 나의 기준만으로 뭔가 참가자에 대한 점수를 극단적으로 다르게 준다. 그러면 시청자들에 대한 공감이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들이 다 못한다고 하는데 혼자 잘한다고 할까? 물론 그게 이제 독특한 시각으로서 나중에 뭐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좋아할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데이터는 뭘까요? 실적이죠. 실적.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것들.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확실히 괜찮고 저평가가 돼 있으면 이건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저평가가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인데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나 혼자 스스로 그 게임이 대박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 이건 객관적인 분석이에요? 일단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게임이 엄청난 IP 경쟁력 이 회사의 게임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족족 흥행이야. 그런 회사에서 게임이 나오면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히 이제 흥행하는 게임을 만들지 못했던 회사가 뭔가 신작 하나를 낸다고 해서 이게 대박 날 거야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죠.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같은 섹터 내에서 뭐 낮은 PER 혹은 낮은 주가 위치 혹은 실적과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PER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이제 PER은 낮을수록 좋죠. 내가 투자한 돈을 몇 년 안에 뽑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PER이 10이라는 것은 10년 안에 뽑는 거고 PER이 5라는 것은 5년 안에 뽑는 거고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PER이 낮은 기업을 사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PER이 5인 기업을 매수를 해야겠죠. 객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이게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께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전업 투자자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어차피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짬날 때마다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틈틈이 연습하고 필기하고 공부하고 하셔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쌓아가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이에요. 주식의 정석 강의는 전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주식을 매매해서 나 혼자 내 손으로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가 바로 이 주식의 정석 강의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너무 많아요. 여기 제가 대충 써놓긴 했어요. 뭐 시황, 환율, 금리, 채권, 원자재 가격, 모멘텀, 실적, 수급, 이슈만 써놓은 건데 여기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걸 다 쓰면요. 이 칠판을 꽉 채워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TV를 산다고 해볼게요. TV.
TV를 산다고 했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TV가 얼마나 많아요. 일단 어디 거부터 살 거냐. 여기부터 골치 아픕니다. 삼성전자 살 거야, 뭐 LG전자 TV 살 거야, 아니면 어디 저기 중국산 TV 조금 싼 거 살 거야, 뭐 수입 TV 살 거야, 이런 거, 그죠? 크기, 화질, 뭐 OLED냐, QLED냐,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가격까지 너무 복잡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스펙 참고서를 다 읽어서 TV를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사세요? 대략적으로 내가 중요한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럼 가성비, 상대적으로 화면은 큰데 화질 대비 가격 싼 걸 사자. 그러면은 그거 몇 개 봐서 골라서 사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에만 집중해서 매매를 하셔야지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없다면 네, 몇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이 몇 가지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몇 가지는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자, 내가 장기 투자자야. 매수에서 한 1년, 2년, 3년 가져간 투자자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매출, 실적, 저평가 여부, 자산가치, 부채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싶은 단타쟁이야. 뭐가 중요하겠어요? 차트, 수급, 거래량, 모멘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매매자냐, 어떤 성향이냐 이거부터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파악하는 거지. 근데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강의를 1강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모든 내용을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잘 보시면은 끌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 차트 강의가 끌리시는 분도 있고 실적 강의, 재무제표 강의 뭔가 끌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끌리는 부분에 집중하셔서 아 내가 이 성향이구나 그것부터 찾고 그걸 찾으면 이 몇 가지에 집중하는 그 몇 가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복잡하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중심 잡기 심리 강의입니다. 심리 강의이기 때문에 뭐 차트나 거래량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매매하시면서 굉장히 마인드를 잡는 데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시황이라든지 업황 관련된 내용들, 저의 풍부한 교육 자료들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지금 계속 이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미국의 투자자 중에 조엘 그린 블란트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발음 어렵네요. 조엘 그린 블란트라는 투자자의 그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법 공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본 수익률 플러스 이익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산다. 이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자본 수익률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이익 수익률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 이게 대표적으로 뭘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에 집중하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딱 봤을 때 단타쟁이에요? 아니면 중장기 투자자예요? 이걸 맞히실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확실히 되신 거죠. 네, 중장기 투자자입니다. 단타를 치는데 자본 수익률, 이익 수익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차트만 보고 거래량 보고 눌림목 봐서 딱 들어가는 시기에 거래량 터트릴 때, 뭐 이럴 때, 양봉 뜰 때 매수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 조엘 그린 블라트라는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구나. 요걸 알 수 있어요. 장기 투자자니까 기업의 이익에 한번 집중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 마법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법 공식의 결과인데요. 글씨는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글씨는 잘 안 보이셔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제 설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1988년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미국의 S&P 500과 시장의 수익률을 보면 이 밑에만 보시면 되는데요.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10.9%.
시장 평균 수익률은 12.3%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 공식 수익률은 평균 30.8%, 무려 S&P500을 3배나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성과를 내면요, 펀드매니저 중에서도 최고 A급 펀드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를 분석했어요.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지식을 쌓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잠 4시간씩 자고 20시간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 봤어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했죠? 단지 이겁니다. 자본 수익률 플러스 이익 수익률. 이걸 통해서 뒤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도의 높은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마법 공식을 써서 투자해라 이건 아닙니다. 아 물론 이제 뭐 써서 투자하셔도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해도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는 것.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든 분석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중요한 몇 가지를 찾기 위해서는 내 성향을 찾는 게 먼저라 그랬죠? 내 성향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찾고 그 다음에 그것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는 것.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수익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건데요. 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해서 요것도 장기 투자인데 그 배당주 장기 투자예요. 그 이 보시면은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그 배당하는 종목에 배당하지 않는 종목 대비 누적 상대 수익 추이입니다. 보면은 어때요? 누적 상대 추이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제 기초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게 아 상승 추세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하는 종목이 배당을 주지 않는 종목보다 장기간의 성과가 계속 좋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유추를 해보면 그렇죠.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익이 남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거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주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배당을 많이 주는 거죠. 그죠? 그만큼 또 우량주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배당, 고배당주, 통신주 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KTNG 같은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 3에서 4%, 많으면 5%까지 주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만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냥 고배당주, 그죠? 고배당주는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찾기가 어렵지도 않아요. 물론 그냥 단순히 고배당주만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배당주인데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전망도 좋고 이러면 더 좋겠죠. 분석은 좀 더 복합적이면 좋기는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몇 가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만 집중해도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면 배당주만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면서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많이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어디서 듣고, 네, 뭐 방송에서 나왔다고 듣고 사고, 뭐 옆집에서 샀다고, 친구 샀다고 듣고 사고, 이런 부분이고, 또 주위에서 말하는 거에 엄청 이게 귀가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때문에 시장이 막 부흥할 것 같다 그러면 오 그래? 하면서 주식 막 사고 주위에서 시장이 아이고 박살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언론에서 나오고 뉴스에서 나오고 이러면 어때요? 불안해 불안해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다 던져버리게 되는 건데 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중요한데요. 요 기사가 나온 날짜가 2020년 네, 3월 네, 19일입니다. 2020년 3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전이에요. 네, 1년 반 정도 전에 나온 인터넷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금융감독원 주식시장 위기 등급 심각 격상. 이거는 진짜 특이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위기라는 거죠. 코스닥 CB 리스크 요인 점검 등 대응이라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도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회사채 시장 또한 유동성 경색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주식과 채권시장 위기평가 등급을 각각 심각과 경계로 격상한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부분이죠. 날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2020년 3월 19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2020년 3월 19일 똑같은 날 발표된 인터넷 기사 내용입니다. 볼까요? 자, 첫 번째. 공격적이죠? 금융시장 닥치고 현금화. 닥치고 현금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주식 팔아서 현금 확보하세요. 네, 이 내용이죠. 두 번째, 주식 판 외국인 빨리 환전해달라. 달러 경색에 빠진 외환시장.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그냥 판 것뿐만이 아니라 달러로 바꿔서 빨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국 나라로.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것도 역시 자극적이죠, 기사가. 주식 살 사람이 없다. 주식을 살 사람이 없대요. 네, 증시 바닥 없는 추락.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의 기사들이 하루아침에 확 쏟아집니다. 이게 아까 나왔던 기사랑 똑같은 내용인데 2020년 3월 19일, 1년 반 전이에요. 그럼 그때 주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이치예요. 지금 기사가 총출된 게 2020년 3월 19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3월 19일에 이게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2300 정도를 찍었던 주가가 완전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얼마를 찍냐면요. 1439포인트를 찍어요.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낮은 포인트고 현재 종합주가 지수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락했어요. 이날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런 자극적인 기사 내용들, 닥치고 현금화, 뭐 주식 살 사람이 없다, 뭐 위기 등급 격상, 이런 기사들이 그날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뒤에 결과를 보시면요. 2020년 3월 19일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유동성 랠리를 펼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결국은 그런 기사밖에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은 뭐예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서 몰빵했지. 그죠? 우리는 이 뒤에 결과를 모르고 이 단점에만, 이 시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언론에 휘둘려요. 아, 여기서 비싸대. 그러면 다 팔으래. 아, 무서워. 아, 그럼 팔을까? 내가 진짜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가치로 생각하세요. 사실 이 위치는 저점이었고 누가 봐도 싸요. 하지만 싸다고 딱 살 수는 없었어요. 왜? 주변에서 너무 떠들어대니까. 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거 뭐 백신 나올지 치료제 나올지 이거 전염병 제대로 왔어요. 지금 이거 경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사와 언론 노출이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지금은 너무 싸다라고 생각해도 매수에 손이 안 나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남들과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만약에 이 시기에는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들어가긴 어려워도 자, 오케이, 내가 1억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일단 10% 1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로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ETF, 코스피 레버리지나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을 사거나 어쨌든 주변 상황에 휘둘려서 매매를 하시면 항상 내가 매도하면 저점, 내가 뭐 매수하면 고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가 스스로 분석해야 돼요.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시장 심리와 반대로 해야지 돈을 번다라고 하죠.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시장 심리와 반대로 매매해야지 돈을 번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왜 그럴까? 이 주식의 정석에서는 항상 이 why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런데? 왜 시장 심리와 반대로 해야 돈을 버는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면 어때요? 자, 주변에서 주식시장은 다 상승한대. 다 상승한다고 너무 장밋빛 전망을 펼치고 있어.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산 상태일까요? 판 상태일까요? 당연히 산 상태죠. 그렇죠? 모두가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으면 그 모두는 이미 주식을 다 산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많이 샀다고 올라가요?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사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주식을 샀다는 건데 누가 더 사?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볼게요.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주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나를 제외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은 폭락한대. 그렇게 비관론적인 전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앞으로 주식이 폭락할 것 같은데 주식을 왜 갖고 있겠어요? 그러면 주변에 주식 없는 사람만 득실득실한 겁니다. 더 이상 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사줘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시장 심리와 반대로 매매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좋다 좋다 하면 오히려 경계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나쁘다 나쁘다 하면 오히려 그때는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되죠. 항상 이 패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말이지만 사실이죠. 네, 시장은 돈 있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어쨌든 움직여요. 많은 돈이 한 종목에 들어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배겨요? 많은 돈이 한 주식에서 빠져나가면 안 떨어지고 배겨요? 어차피 수급이 모든 걸 좌우해요. 돈 있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뭘 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외국인 혹은 부자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자 입장을 바꿔서 볼게요. 기관, 외국인, 부자 이런 사람들이 초소형주, 예를 들어 시가총액 300억 미만짜리 혹은 뭐 거래 없는 종목 이런 종목을 사겠어요? 웬만하면 거의 안 사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만 쫓아다니시면 뭐 단기에 이제 단타를 치거나 요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시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없다고 무조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거래가 없지만 내가 진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했어. 그래서 이건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 이렇다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근데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소형주나 거래 없는 종목은 기관, 외국인, 부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 주가도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부자의 관점으로 네. 아, 돈 있는 시장에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뭘 살까?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상상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실제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뭘 사는지도 항상 추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종목이 가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좋게 보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네, 그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 분석이기도 하고 네, 시황 분석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이제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봐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반대도 가능해요. 부자가 싫어하는 종목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부자가 좋아할 만한 종목은 올라갈 거고 부자가 싫어할 만한 종목은 떨어지겠죠. 네, 절대적인 손실이라는 시간적 기회비용 이런 걸 날리는 것은 부자들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성장하는 종목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보통 맨 밑에 있는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히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인데 언제나 여유를 가져라.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전에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못 견디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에요. 네, 주식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주식 사서 나 현금 가지고 있을 때 다 돈 벌 것 같고 조급함, 초조함,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네, 이런 부분을 느끼지 마세요. 현금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현금은 좋은 종목이에요. 네, 왜 좋아요? 일단은 뭐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데 뭐가 좋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안전해요. 그죠? 그리고 언제나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현금은. 현금이라는 종목은 가장 안전한 종목이기도 하고 무슨 물론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만 언제든 다른 종목으로 바꿔줘요. 좋은 종목이 있으면 현금이라는 종목을 주고 A종목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대기자금이죠. 하나의 종목으로 보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그냥. 투자를 망치는 이유는 뭐죠? 네, 조급함입니다. 남들 다 돈 버는데 아 나도 빨리 뭐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내내 분석을 했는데 살만한 게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지 말아야죠.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살 종목 없는데 억지로 사지 마세요.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못 견뎌 하지 마세요.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못 견뎌 하시는 분 치고 장기적으로 계좌 수익 보시는 분들 없습니다. 실제로 계좌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종목과 현금 비중을 항상 알맞게 유지를 해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빨리 돈을 버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버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맨 밑에 네, 중요합니다. 그죠? 현금은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가지고 있기가 힘들면요. 나는 현금이라는 종목을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시장에서 중심 잡기라는 내용의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 강의인데요. 심리 강의지만 무시할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반복해서
되뇌이시다 보면 충분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 혹은 또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많은 강의 내용들 가져가시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유를 가져라. 네, 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 복리의 힘이에요. 제가 복리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이전 강의에서도 몇 번 강조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리라는 거는 뭐죠? 복리. 우리가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갈 때 이제 복층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층은 뭐예요? 중복해서 층이 하나 더 있는 거. 뭐죠? 복리는 뭐죠?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는 거. 그리고 내 수익이 수익에 수익을 눈덩이처럼 불려서 내 원금과 수익이 합쳐진 게 원금이 되고 그 원금의 수익이 또 합쳐지면 원금과 수익이 합쳐져서 또 원금이 되고 이렇게 커지는 것. 이게 바로 복리효과죠. 워렌 버핏이 지금의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죠? 네, 복리. 복리는 이제 그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뭐 가장 미스테리하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복리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0% 복리라는 것은 제가 굳이 이제 표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원금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사회 초년생 분들은 요 정도의 자금으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실 수도 있겠죠.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10% 수익을 보면 얼마 수익입니까? 네, 깔끔하죠? 네, 10% 수익을 봤을 때는 네,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100만 원의 수익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10% 수익을 보면 그때도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11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왜? 내 원금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됐으니까요. 1,000만 원에서 10% 수익을 보면 100만 원인데 그러면 내 원금은 1,0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인 1,1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1,100만 원이 돼요. 그럼 여기서 10% 수익을 보면 그때는 11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똑같이 10% 수익인데 첫 번째는 100만 원, 두 번째는 110만 원입니다. 네, 수익률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110만 원을 벌면 기존의 원금 1,000만 원에 수익금 210만 원이 더해져서 내 원금은 1,210만 원이 됩니다. 1,210만 원에서 10% 수익을 보면 121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똑같은 수익을 반복해서 쌓아나가면 계좌 수익을 현격하게 불릴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세 단계로만 봐서 얼마 안 된 것 같죠? 요 단계가 10번, 20번, 100번까지 늘어난다고 해보세요.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됩니다. 그때는 이 원금이 예를 들어서 1억까지 늘어나면 1억의 10%는 1,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수익 보던 걸 10배, 1,000만 원, 똑같이 10%인데도 이 복리의 힘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표를 준비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역으로도 그걸 보셔야 돼요. 역으로. 그럼 이제 복리니까 오케이, 나 이제 돈 계속 벌어서 가면 원금에 이자에 원금에 수익금에 더 더하고 큰 원금 거기서 더 수익 아이고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닐까요? 네, 반대도 있거든요. 반대는 뭘까요? 원금을 크게 잃었을 때죠. 내가 1,000만 원 투자자인데 마이너스 50%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봐서 원금이 5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0% 수익이 나면 원금이 회복돼요? 안 되죠? 500만 원에 플러스 50% 수익이면 얼마예요? 7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럼 500만 원 원금이 아니죠? 손실을 봐서 500만 원인데 요거를 원금인 1,000만 원으로 복귀시키려면 몇 프로 수익이 나야 돼요? 플러스 100% 수익이 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해요. 그죠? 마이너스 50% 손실인데 플러스 50%여야지 복구가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플러스 100%가 돼야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돈을 잃기는 싫어도 그 잃은 돈을 복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어떨 때 어려워요? 원금이 아주 박살이 났을 때. 그때는 진짜 복구하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손실을 어느 정도 선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를 하실 때는 이제 비중을 정하셔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종목은 10% 혹은 20%, 어떤 종목도 50%, 100% 이렇게
담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도박성만 생겨요. 항상 분산 투자, 그러니까 비중 조절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마이너스 50%는 그 100% 수익 보면 원금 회복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80% 손실을 봤다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80% 손실은 2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된 걸 1000만 원 돌리려면 몇 프로 수익이 나셔야 되는지 아세요? 네, 플러스 400%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500% 같지만 400%입니다. 400% 수익이 나면은 1000만 원을 복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복구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원금을 어느 경우에도 잃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살아남는 것에 언제나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노리세요. 이거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수익은 재미는 없어요. 내가 투자해서 한 3% 차익 실현, 한 5% 차익 실현 이 정도는 우습게 보이거든요. 주식에서. 내가 주식을 했는데 두 배는 먹어, 더블은 먹어야지, 상한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는 그런 수익을 거두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3%라도, 5%라도, 7%라도 꾸준히 모아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모아 가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렸죠? 작은 수익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수익이 쌓여서 원금이 커지면 거기에 작은 수익이 또 더해져서 원금이 더 커지고 이 스노우볼 효과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작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에 투자하면 플러스 20% 수익을 보거나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볼 수 있고 B라는 기업에 투자하면 플러스 5%의 수익을 보거나 마이너스 1%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면 이 두 개 중에 뭐에 투자해야겠어요?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고 B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거는 그냥 예를 들기 위한 겁니다. 뭐 이런 수익률 정해져 있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서 언제나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거에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조급함도 있어요, 조급함. 내가 종목을 사서 한 달 안 움직이면 너무 조급해져요. 근데 내가 종목을 사서 한 달간 횡보했어. 혹은 한 달간 빠졌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목을 샀던 이유, 그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종목은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끝이 아니죠. 매수와 매도 사이에 뭐가 있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도 투자예요. 기다림도 투자예요. 보통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매도를 하고 수익에 대한 기회를 잃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분석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해서 분석한 그 이유, 그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어느 정도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노리는데 이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모든 종목은 벌 수 있는 이익보다는 잃을 수 있는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매수를 할 때 벌 생각만 해요. 나 이거 만 원에 샀으니까 오케이 12,000원에 팔아야지. 목표가 설정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그때그때 그 종목의 모멘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뭐 급락이 나타난다고 해도 지금은 시장 상황이구나 혹은 종목의 단기 이벤트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홀딩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바뀌는 분석을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은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세세한 이슈를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전략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당연히 방법이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목표가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하는 것. 가장 쉽죠? 만 원에 매수해서 12,000원 가면 차익 실현. 9,000원 되면 손절하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략이 더 필요하죠. 횡보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세우셔야 돼요. 목표가랑 손절가를 잡았는데 목표가 손절가에 안 닿고 한 달, 두 달 횡보하면 그때부터 또 멘탈이 나가요. 이거 뭐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전략도 미리 세우셔야 돼요. 모든 주가의 방향성, 횡보, 급등락, 시나리오를 머리에 그려보시고요.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항상 살아남는 거에 주력하셔야 그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심리 강의였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라는 강의 내용으로 꼭지를 잡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기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지만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일단 내가 마인드가 잡혀야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마인드 관리에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주식의 정석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교육 관련된 자료들 정말 많아요. 공부할 수 있는 자료 풍부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 확인하시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의 정석 또 열심히 달려왔고요. 저는 또 다음에 양질의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반복이니까요. 반복학습 잊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